대한체육회가 갑자기 안세영을 본사로 즉각 소환. 이기웅 회장이 너무 화가 나서 안세영 계약을 찢었습니다.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안세영과 관련된 게시글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세영 역시 SNS를 통해 자신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태도는 인터뷰 당시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안세영은 더 많은 공감과 경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안세영과 관련된 충격적인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는 갑자기 안세영을 본부로 즉각 소환했습니다. 최근 안세영이 해외 구단과 계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 많은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계약 문제 때문에 안세영을 소환했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직원은 이기웅 회장이 너무 화가 나서 안세영의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기웅 회장은 안세영을 본사로 초대해 안세영의 소원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대한체육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 회장은 안세영 선수의 발목 부상 정도가 심상치 않다는 연락을 받고 파리로 급파돼 침과 도침, 추나 등 다양한 항의 치료를 통해 안 선수가 세계 정상에 서는 데 일조했습니다. 농구와 배구 등 여러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치료해온 장세인 회장은 항의 치료가 급성 손상은 물론 도핑에도 안전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에서 항의약을 이용한 예방과 치료를 통해 선수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